두 사람은 3주 동안 매일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진행하고 비엔나 17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도전 2주차 잘하고 있을까요?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수현 씨. 프로젝트 시작 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전에는 귀찮아서 운동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큰 마음 먹고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비엔나 17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비엔나 17을 먹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같고 몸이 가벼워지고 화장실을 저보다 편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일주일도 두 사람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비엔나 17을 꼭 챙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3주 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정확한 결과를 위해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최수현 씨는 체중과 중성지방, 공복혈당, 체지방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됐고요. 이윤정 씨는 체중이 무려 3kg 줄었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비엔나 17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대변 속 다당류가 5배 증가해 탄수화물의 배출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엔나 17을 챙긴 후 두 주부의 허리 둘레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국내 한 실험에서 비만 또는 과체중 남녀 90명에게 비엔나 17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를 봤더니 6주가 지난 후에 허리둘레가 평균 4.1cm 감소했고요. 12주 후에는 허리둘레가 평균 5cm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엔나 17 섭취 전 쾌변감이 불편했던 주부들. 비엔나 17을 챙긴 후 쾌변감도 좋아졌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비엔나 17이 비만을 유도하는 뚱보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비엔나 17을 섭취한 후 장 건강이 개선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이어트 핵심의 비결 비엔나 17, 요요 현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비엔나 17은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식욕을 억제해 요요 현상을 막아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엔나 17을 똑똑하게 챙기는 법이 있을까요? 비엔나 17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25에서 900mg 사이로 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요. 또한 이 유산균은 고온에 취약하니 냉장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